기어타임즈. 네, 이번엔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60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다양한 연도를 하지만 60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보통 뭐 612, 63 많고 그리고 아예 6063 이렇게 묶여 있거나. 네. 네, 근데 6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쿼드 들어오고 나서는 두 대밖에 없습니다. 아하. 저희가 막 57, 59 막 이런 뭐 미친 듯이 많은 애들이 있고 63 뭐 이런 것도 진짜 많고. 엄청 많고. 네. 6이 많고. 근데 지금은 60 한 대 있고. 네. 진짜 생 60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허. 이 60은 80점 나왔었고요. 어허. 진짜 멋쟁이 노인. 짱짱한 스트랩 짱 뭐 이렇게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로즈우드 함량이 높다 보니까 그 메이플 치다가 이제 이걸 치면은 그 로즈우드의 짱짱하죠. 기운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6063으로 했었던 모델은 79점 나왔었고요. 소금간 N 불맛. 저는 웨유 내강 스트랩 이렇게 드렸었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짱짱한 로즈우드 맛에 좀 포커스 맞춘 한줄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은 60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릭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CZ561455 모델입니다. 음흠. 페이디드 에이지드 3톤 썬버스트. 아주 적당히 살살 잘 깠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느낌. 진짜 라이트예요, 라이트. 예. 라이트 저니맨 렐릭. 곱게 쓴 스트라토. 네, 779만 4천 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48kg, 두께는 43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입니다. 뭐 이게 81, 2 정도 되는 모델들 딱 잡았을 때는 좀 많이 두껍다 이런데 80은 그냥 이제 적당하다,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헬드에 저니맨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쿼터손에 60s 스타일 오벌 C쉐입 변비 4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본넛. 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이제 잘 보면 아시죠? 예, 이게 아시죠? 라운드 아니고 플랫으로 일자로 쫙 들어가 있어서 로즈우드가 좀 투박하고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판 광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점보 프렛, 6100 프렛입니다.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이 3개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 짱짱해요. 오우 좋아. 야. 그렇죠. 오칠하다가 이게 60년대 들으면은 바로 로즈우드 소리가 느껴지죠. 이게 해프톤이래요. 예. 오 굿. 미들 픽업이 이것도 매력적이네요. 텍사스로 그냥. 2단에서는 좀 해프톤 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짱짱해요. 와 좋다. 저 생톤에다가 와우 한번 밟아볼게요. 굿. 선생님이 와우 하시는 거 보면 입에서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와 좋다 이거 진짜. 마샬로 바꿨습니다.
와우. 마샬하고 이렇게 찰떡이지? 좋네요. 다 마샬빨이네. 그 역마샬. 역마샬. 역시 마샬이다. 역시 마샬이다. 아, 맞아요. 듀얼리스트고요.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레드와. 게인을 좀 더 넣어. 굿. 아, 좋아요. 아유, 좋다. 착착 달라붙는 게 참 좋다. 굿굿굿굿. 아이. 자, 프레포 풀. 야, 기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로즈도 강렬하네요. 강렬해, 사운드. 진짜. 와, 좋습니다. 이, 그럼 자, 블루스로 조질까요? 반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판주평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한 가지 그러니까 색깔도 좋고 이
텍사스만 세 개인데도 이게 맛이 좀 다르네요. 한 키타 세 가지 맛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네. 일기산미. 일기산미. 네, 색깔도 산미. 아, 네, 아 그러네요. 쓰리톤 정보 세 가지. 쓰리톤 텍사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강렬한 그 짱짱한 소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오칠 듣고 오니까 더 티가 나는 그 소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야생장미 이렇게 드릴게요. 아, 야생장미.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와일드 로즈, 와일드 로즈. 야, 와일드 로즈. 야,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오. 80.5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11월에 있었던 모델도 80, 아. 그전에 했던 모델 79, 80.5, 뭐 다 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60 스트랩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4로 갑니다. 64. 64. 64도 정말 많이 했었죠. 네, 64는 요 팬더 로고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64, 65가 좀 다르게. 64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오늘 아주 뭐 블랙, 네. 예뻐요. 네. 에이지드 뭐 블랙도 나오고 에이지드 네, 올림픽 화이트도 그렇죠. 나오고 썸버스도 나오고 썸버스 네, 나오고. 아주 특징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색상들은 다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타임머신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아, 예. 네.